외행성 134340. 2021년 3월부터 카오스 재단의 우주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3월부터 7월 말까지 장장 5개월에 걸쳐 20명이 넘는 석학들의 강연과 다양한 토론, 각종 이벤트 등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주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시라도 코로나 시대의 근심을 훌훌 털어버리고 코로나 블루로 인한 스트레스는 저 멀리 우주 공간으로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카오스 채널에서도 2월부터는 우주에 관한 다양한 영상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첫 영상이니만큼 먼저 우리 별 태양에 관한 이야기로 출발해보겠습니다. 슝! 우리는 보통 태양계라고 하면 수금지화, 목토, 천해, 명을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명왕성이 빠진 것이 아쉽긴 하지만 행성에서 빠졌을 뿐 태양계에서 빠진 것은 아닙니다. 2006년 국제천문연맹은 행성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대략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요. 1. 태양 주위를 공전할 것. 이건 너무 당연하겠죠? 2. 자체 중력으로 공 모양을 유지할 것. 이것도 이상할 게 없죠. 3. 크기가 비슷한 다른 천체가 주변에 없을 것. 이 세 번째 조건이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지구에도 꽤 큰 달이 있고 다른 행성 주변에도 꽤 큰 위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행성이 그 주변에서 중력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위에 있어서 주변을 공전하는 위성이나 다른 소행성들을 제외하면 자신이 유일할 것. 간략히 정리하면 공전, 구형, 유일 조건인데 명왕성은 이 중 세 번째 유일 조건에 부합하지 못해서 탈락했습니다. 명왕성과 크기가 비슷한 외행성들이 여럿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특히 2006년에 발견된 에리스가 결정타였습니다. 에리스의 지름이 2327km로 명왕성의 지름 2372km와 거의 같은 크기였기 때문이죠. 에리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분쟁과 불화의 신으로서 헤라, 아테네, 아프로디테 세 여신에게 황금사과를 주면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바친다고 말한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아프로디테를 선택해서 화가 난 다른 두 여신이 트로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유명한 얘기죠. 그래서 에리스란 이름은 2006년 당시 명왕성과 에리스의 정체를 둘러싸고 천문학계에서 벌어진 작은 분쟁을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명왕성은 행성의 지위에서 쫓겨나 외행성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별 중에 작은 별을 외성이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현재 명왕성의 공식 명칭은 외행성 134340입니다. 134340이라는 분류번호까지 붙은 건 마치 수용소의 죄수처럼 느껴져서 왠지 짠하네요. 방탄소년단의 13434형의 가사가 이러한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물어보고 싶었어. 그때 왜 그랬는지, 왜 날 내쫓았는지. 어떤 이름도 없이 여전히 널 맴도네. 사랑하는 사람을 태양이라 생각하고 이를 맴돌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명왕성에 빗댄 가사인데요. 이 모든 게 에리스 때문이었다는 내용도 있네요. 모든 게 변한 거야. 넌 정말로 에리스를 찾아낸 걸까? 명왕성이 있는 곳은 카이퍼 벨트라고 얼음으로 된 작은 천체들이 잔뜩 모여있는 곳입니다. 태양으로부터 대략 30에서 50AU 정도 떨어진 도넛 모양의 구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왕성의 궤도는 29에서 49AU 정도의 몹시 찌그러진 타원으로 바로 이 카이퍼 벨트와 딱 겹칩니다. 참고로 해왕성의 궤도가 대략 30AU 정도이니 이는 카이퍼 벨트가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참고로 천해명, 즉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은 영어로 유라너스, 넵툰, 플루토인데 각각 하늘의 신, 바다의 신, 지옥의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도 천왕, 해왕, 명왕인 거죠. 그런데 인간은 이 세 명의 신의 이름을 하늘에 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원소에도 각인시켰습니다. 원소 주기율표상에 92, 93, 94번 원소가 차례로 우라늄, 넵투늄, 플루토늄인 걸 아시나요? 굳이 우리말로 옮기면 천왕소, 해왕소, 명왕소쯤 되겠죠? 이 세 원소가 모두 강력한 방사성 원소라는 걸 생각하면 이렇게 거창한 이름을 붙인 것도 이해가 갑니다. 다시 태양계의 얘기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태양계의 경계는 지옥의 신 명왕이 있는 카이퍼 벨트까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무언가의 영역이라고 하면 그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를 말하는데요.
국가의 용토는 국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고 태양계는 태양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그런데 영향력이라는 말이 또 좀 애매합니다. 태양의 영향력이란 무엇의 영향력을 말하는 걸까요?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물질과 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양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질이 미치는 범위와 태양의 힘, 곧 중력이 미치는 범위를 말합니다. 물질은 그렇다 치고 중력이 무슨 미치는 범위가 있느냐? 중력은 무한히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라고 하시겠지만 여기서의 중력이란 실질적인 힘, 곧 우주 공간 속의 물질들을 다른 별들의 영향력으로부터 배타적으로 잡아둘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태양에서는 시시각각 엄청난 수의 입자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를 태양풍이라고 합니다. 플라스마라고 들어보셨나요? 전기를 띤 입자가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 주변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우주에서는 99%의 물질이 플라스마 상태로 존재합니다. 태양풍도 이러한 이온화된 기체, 바로 플라스마입니다. 그래서 많은 천문학자들은 이 플라스마가 도달하는 물질적 경계면을 태양이 다스리는 영토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태양 권계면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헬리오포즈, 태양풍이 멈추는 곳을 의미합니다. 선간 물질이 태양풍을 멈추게 하는 경계면인 거죠. 태양 권계면까지의 거리는 태양으로부터 100AU 이상으로 이를 경계로 삼으면 카이퍼벨트보다 영토의 길이가 2배 이상 늘어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의 카이퍼벨트가 도넛 모양의 구름이라면 태양 권계면은 3차원의 찌그러진 공 모양이라 우주에서의 경계라는 말에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태양의 중력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곳까지를 경계로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태양계는 오르트 구름이라는 신비의 영역까지 확정됩니다. 오르트 구름은 카이퍼벨트나 태양 권계면보다도 까마득히 먼 곳에 존재하는데 태양에서 무려 2000AU쯤 떨어진 곳에서 시작하고 그 범위도 엄청나서 10만AU까지에 걸쳐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이 거리를 실감할 수 있도록 굳이 이미지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태양과 태양 권계면의 거리를 이 그림만큼 아주 작게 축소시키면 페이지 오른쪽 끝에서 서서히 오르트 구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 어디까지 계속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이런 페이지가 33페이지나 지나서야 오르트 구름의 끝이 보입니다. 오르트 구름은 카이퍼벨트처럼 무수한 얼음 천체로 이루어져 있지만 도넛이 아닌 공 모양의 영역입니다. 10만 AU는 1.87광년, 대략 2광년인데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 알파 센타우리가 4광년 남짓 떨어져 있는 걸 생각하면 오르트 구름은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에 대충 중간 지점까지 뻗어 있는 셈입니다. 만일 알파 센타우리 쪽에서도 오르트 구름 같은 것이 있다면 상황은 대충 이 그림과 같아질 겁니다. 중간에 마치 비무장지대처럼 완충지대가 있겠네요. 이는 오르트 구름을 이웃한 별과의 경계선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태양의 영토를 오르트 구름까지로 확장시키려는 또 하나의 강력한 이유 중 하나는 태양을 엄청나게 긴 주기로 도는 혜성들이 바로 이 오르트 구름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헨리 혜성과 같은 단주기 혜성도 원래는 오르트 구름 출신인데 중력의 작용으로 인해 지금의 궤도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는 태양의 중력이 오르트 구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오르트 구름은 아직까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천문학에서 해결되지 않은 질문 중 하나도 이것이라고 합니다. 카이퍼벨트와 오르트 구름 사이의 그 넓은 공간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가?